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아이롱펌을 하실 거예요. 네, 보시면 정기적으로 염색도 하시고 펌도 하셨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샴푸를 했겠죠. 또 자식 샴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10분 방치하고 나오셔서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나오셔서 보시면 더 모발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발이 굉장히 가느세요. 가늘고 데미지도 있고. 자, 이럴 때 저는 우리 피카는 전처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C2 pH 8.0이에요. 네, 건강모거든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피카의 장점은 뭐예요? 전처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환원제에다 펌제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만 넣으셔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자,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요, 탈색머리가 됐던, 손상머리가 됐던, 건강머리, 또 간곱슬머리, 모든 모발에 있어서 1차적으로 펌제를 도포하고 나면 이렇게 열처리 10분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다 했어요. 열처리 다 하고 나서, 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러죠? pH 9.5짜리예요. C1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모발은 염색 모발이면서 가는 모발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 제가 pH 9.5짜리 간곱슬 펌제를 연화 볼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녹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담수 연화라 그래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요. 또 저희 피카에 리페어 크림이라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또 연화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피카의 유명한 물구나무석이에요. 잘 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했습니다. 수분 조절하고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랑 같이 하시면 짧은 머리도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와인딩 어디서부터 해요 하시는데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을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뭐 강한 곱슬이라든가 강한 웨이브를 주고 싶다. 아니면 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아니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 가장 먼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하세요. 피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이 부분에 골든 포인트 탑 부분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웨이브를 주고 싶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뽑을 거예요. 우리 남자 고객님 그냥 머리 기르실 거예요. 그래서 펌을 하시지만 빠그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굵은 웨이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저는 항상 숏머리에서는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13mm로 먼저 잡겠습니다. 더블로 잡을게요. 13mm로 하고 16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놓으시고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 45도예요. 빼신 다음에 16mm. 자, 짧은 머리는 굳이 저는 따로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더블로 살린 다음에 와인딩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
16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치, 다 들어갔어요.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파트 들어갈게요. 길게 뜨시는 거예요. 자, 13mm 수분 한번 주시고요. 다음에 16mm 뿌리 한번 살리신 다음에,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놓으시고, 네. 자,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파트 할게요. 이번에는 앞쪽이기 때문에 제가 16mm가 아니라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13mm로 뿌리 살리시고요. 16mm. 자, 이렇게 해서 더블로 살리셨죠? 그 다음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참 쉽죠? 네, 피카는 굉장히 쉽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짧은 머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기는 그렇게 큰, 뭐랄까, 뿌리를 앞쪽으로 갈 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13mm로만 뿌리 살리고,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앞머리 이 부분은 카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좀 갈라지는 부분에 13mm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19mm로. 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앞쪽은 다 끝났어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또 백파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13mm로 뿌리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대로 빼신 다음에 16mm. 자,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요. 네. 와인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빼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만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쉽죠. 네, 지금 자, 여기는 그렇게 많은 저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13mm로 한번 하고요. 자, 16mm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뿌리가 그 살을 이유가 없잖아요. 웨이브만 살짝 주면 되니까. 네. 자, 이렇게 쉽죠? 자. 벌써 다 절반 이상 왔어요. 벌써 아이롱.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피카기 때문에 그래요. 봉이 길잖아요. 자, 오른쪽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우측은, 자, 원장님들 뿌리 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바로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16mm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는 웨이브를 크게 안 주기 위해서 19mm. 와우, 슬라이스 길죠? 네, 이렇게 길게 수분 건조 하시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16mm 또 시작해 볼게요. 슬라이스 길게 뜨시고요. 수분은 건조하시고요. 자, 끝. 다 들어갔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mm 슬라이스 길게 뜨세요. 저처럼. 길게. 자,
여자 펌 굉장히 아이롱 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피카이롱 아이롱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벌써 마인딩 다 끝났어요. 자, 완전히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그냥 볼륨 매직해 가지고 볼륨을 이렇게 주고 중화 들어가면 돼요. 자, 너무 쉽죠? 자, 나머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와인딩 끝났어요. 너무 쉽죠? 네, 피카로 이렇게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와인딩 하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부터 또 중화하고 또 마무리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리페어 크림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크리닉하시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